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올빼기 마시나요? 이거구나. 생강물인데? 아니에요, 생강물 아까워요. 생강 아니에요. 생강물 아까 넣었잖아요. 절대 비밀 재료가 끝이 아니다. 향수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향수, 이천의 좋은 약수까지 펄펄펄 더해지면 드디어 양념 육수 완성. 대충 드세요. 알면 쉬워요. 여기 육수를 알면 쉬운 거야, 이렇게. 쉬운 거야. 근데 이제 비율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러지. 비율. 네. 그냥 막 넣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야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아, 생각은 안 해요. 생강을 먼저 녹잖아, 노란 거. 생강 다진 물 이런 거가? 계속. 배즙이요? 배즙인데요, 아버님? 아니에요, 배즙도 아니야. 배즙도 아니야. 내가 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아니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힘들어서. 아니니까. 힘들어서 할 사람도 없어요. 아니, 우리 신우들은 나한테 철인이래요. 알아도 못하는군요. 말로 그래도 다 가르쳐줘도 못해요. 정성 가득한 주인장표 돼지갈비. 이제는 이천을 넘어 팔도의 소문 자자하다는데 그 맛보러 몰려드는 식객들로 식당은 오늘 밤도 문전성시. 사람들 발길 모으는 매콤 달달 칼칼한 이 집 갈비 맛의 1등 공신이 바로 양념 육수. 입맛 따라 취향 따라 해먹으니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밥맛 도둑은 밥도둑이요. 이천의 가족 외식 메뉴 1순위로다. 아유, 이분들 오늘 갈비 한번 제대로 드시고 가시네.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가는데 맛집 대비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은 집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진짜 뭐 15개. 근데 가끔씩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안 먹으면은 먹고 싶을 정도니까. 한 번 먹었다 하면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돼지갈비의 맛. 그야말로 10점 만점에 10점! 요것만 유지해도 나는 만족하고 만족해요. 예, 더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아니, 욕심 부리면은 왜 행과 불행은 같이 다닌다 그러는데 지금 행복하잖아요. 근데 불행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불행이 옆에서 또 치고 들어와요. 예, 이대로가 최고 좋습니다. 30년 세월 한결같은 맛 그대로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졸여먹는 갈비. 이천의 리얼 맛집 확인 완료.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섬여행. 오늘 출발지는 통영입니다. 우리나라 4천여개 섬 중 통영에 있는 섬만 무려 560여개. 오늘의 목적지는 그중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세 번째 내려와요. 공기 맑고 경치 좋고 바다가 있고 낚시할 수 있어서.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섬이에요. 출렁이는 바다와 경쾌한 여객선의 엔진 소리가 여행의 설렘을 한 껏 더하는데요. 통영에서 100길로 40분을 달리면 오늘의 목적지 비진도에 도착합니다. 산책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비진도에서는 튼튼한 두 다리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 방법인데요. 함께 길을 걷는 그림 같은 바다 풍광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즐거움이다. 아, 삶의 즐거움이에요? 너무 좋아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곳을 많이 다녀보고 해외도 나가보고 했는데 정말 어디 하나 이렇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경치고 정말 감사한 일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기 역지도고 연화도고 한데 여기 섬들이 바다가 걷는 내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섬을 찾아온 이들에게 선물과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옥빛을 머금은 바다를 바라보며 감상에 젖게 됩니다. 바다를 배경 삼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선유봉으로 가는 산행 코스가 이어집니다. 섬의 높이에 비해 경사가 있고 산세가 살아있는 선유봉은 비진도에서 꼭 가봐야 할 코스인데요.
와, 경치 봐라. 형님. 좋네. 장난 아니네.